같은데 기똥차 선생님 네? 이건 도대체 뭐예요? 네, 배드민턴 채용. 제가 좀 오랜만에 운동 좀 해보려고요. 응. 아, 근데 갑자기 운동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를 갑자기예요. 저요 계속 항상 always 언제나 운동했구만요. 네. 거, 집, 말. 어? 주인님이 배드민턴 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참, 진짜 말을 그렇게 한대요. 내가 배드민턴을 안 치고 싶어서 안 친 게 아니라고요. 다 이게 같이 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못 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게. 아이, 그럼 말씀하시지, 저한테.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배드민턴 진짜 잘 치거든요. 어? 아, 뭐라고? 잠깐, 누가 잘 친다는 거지? 아, 오빠 못 치잖아. 나 처음 들어봤어. 오빠 공으로 하는 건 죄다 못 하잖아. 아, 배드민턴은 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셔틀콕으로 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은 이 셔틀콕으로 하는 배드민턴. 합판 대결 해볼까요? 해볼까요? 좋아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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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진짜? 아니, 좋아요, 좋아요. 해봐요, 해봐요.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오늘 사장님! 기똥찬 선생님! 재미있게, 재미없게 그냥 하시게요? 아, 그럼요, 어떻게 해요?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의 대결이 펼쳐지는 판다다 편의점 배드민턴 경기장입니다. 오늘 판다다 편의점 배드민턴 왕좌를 놓고 한판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정찬비 씨, 나와주세요. 아, 진짜 캐스터가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지금 정찬비입니다. 판다다 편의점 배드민턴 왕좌,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저요! 저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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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든! 나거든! 아, 네, 알겠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영 선수! 네, 공격력 7점, 수비력 8점, 정신력 5, 9점이네요. 네, 그에 맞서는 우리 기똥찬 선수. 공격력 8점, 수비력 7점, 정신력은 5, 1점이에요. 1점 괜찮아요? 네, 기대되는 뭐, 오늘의 대결. 기똥찬 대 정성영, 정성영 대 기똥찬. 네,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품이 주어지게 되나요? 사장님? 우승자에게는 우승컵이 주어집니다. 와우!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우승컵에 원하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 내 거예요, 내 거. 이거 무조건 내 거예요. 대신 패배자는 일주일간 편의점 장소 컬. 컬. 컬이요. 어차피 나는 아니면 너는 해요. 그러면은 잠시 응원을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찬찬 선생님은 찬이가 안 돼요. 야, 찬이. 주인님 힘내세요. 잔이가 있잖아요. 주인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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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 나니야 오빠 응원해 줘. 나니. 나니야 나니야 말해봐 빨리. 야, 아 그래 힘낼게. 어, 힘은 안 나지만 그래 나니를 위해서 꼭 우승컵을 따겠어. 잘해. 그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우승하는 걸로. 너무 재밌겠다. 이기는 팀 우리 팀. 네, 그럼 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레디. 스타트. 자, 먼저 기똥찬 선생님부터 서브를 넣었고요. 자, 쳤고, 받아치고, 오, 아, 오, 뒤로 넘어갔고요. 네, 받아쳤어. 아, 기똥찬 1점. 1점. 네, 1점. 1점.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척 받아쳤고요. 오, 잘 아주 가득세. 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기똥찬 승. 왜냐면, 지금은 2-1입니다, 현재. 아, 저 맨날 봤어요, 맨날 봤어요. 아, 그래도 경기. 맨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오, 오, 오. 오 오빠 잘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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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오, 조금, 오, 조금 받아쳤고요. 맞아, 스피드. 와, 이렇게 해서 승자는 우리 기똥찬. 야, 안녕히 계세요. 네, 선생님. 일단 난 정신력이 있으니까. 판다다 편의점 우리 배드민턴 우승자 기똥찬에게 이 우승컵을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하구만요! 감사하구만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찬이에게 돌려가세요. 찬이 아, 고마워요! 우리 패배자는 이제 일주일 동안 편의점 청소 당첨! 그러면 당첨. 아주 선물로는 아주 시원하게 음악 주세요! 아, 진짜! 경험 아, 좋아! 잠깐만요! 억울합니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아이고. 하나씩. 억울합니다. 셔틀콕이 이상해요. 아, 셔틀콕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아주 잘 날아다니더만요, 뭐. 셔틀콕이 빨라요. 당연하죠. 장난. 이게 무슨 억지예요? 너무 억지인데요? 정상인데요? 그치, 과학할고요. 과학할고요. 나와줄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셔틀콕. 셔틀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낯설다. 그래, 맞다.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칠 때 쓰는 깃털 달린 공의 이름이었다. 셔틀콕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처럼 넓게 퍼지는 이 모양. 마치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셔틀콕과는 달리 보통의 공들은 둥근 모양이다. 던지거나 굴리기 가장 좋은 둥근 모양을 가진 보통의 공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셔틀콕의 낯선 모양. 깃털로 된 가벼운 셔틀콕이 과연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쭉쭉 힘차게 뻗어가는 셔틀콕.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셔틀콕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셔틀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셔틀콕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하얀 깃털이다. 깃털의 주인은 바로 거위. 셔틀콕은 거위의 양 날개 아래 겨드랑이 깃털로 만든다. 거위 깃털을 한 대 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셔틀콕의 윗부분인 코르크. 이 코르크에 깃털을 하나하나 꽂아준다. 이렇게 꽂힌 깃털이 잘 고정되도록 실로 박아주고 손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 셔틀콕이 모양을 갖춰간다. 접착제를 바르고 포장 작업을 마친 셔틀콕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비행 테스트. 완성된 셔틀콕.
제법 먼 거리까지 날아온다. 그런데 날아오는 셔틀콕이 돈다? 분명히 돌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지금이다. 확실히 돌고 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도대체 무엇이 셔틀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걸까? 비밀을 알아내려면 깃털을 자세히 보자. 코르크의 깃털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고 있다? 셔틀콕의 깃털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람개비도 한쪽 방향, 선풍기 날개도 한쪽 방향의 나선형이다. 그렇다. 셔틀콕은 한쪽으로 배열된 깃털 때문에 회전을 하여 더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한쪽 방향으로 꽂힌 셔틀콕의 깃털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틀콕 정말 그렇게 빠를까? 날고 있는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시속 32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보다 빠르다는 건데 어떻게 몇 미터 안 되는 간격에서 그렇게 빠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걸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셔틀콕의 비밀.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셔틀콕. 속도가 줄어들 때 셔틀콕의 모습을 보자. 깃털이 다시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더 받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받아칠 수 있게 된다. 깃털을 펼쳐 우아하게 착지하는 셔틀콕은 추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낙하산 같다. 천천히 떨어지는 낙하산의 우아함은 아름다운 순간의 과학, 셔틀콕에도 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의 이름 셔틀콕.
무슨 뜻일까? 두 지점을 셔틀버스처럼 왕복하는 공. 셔틀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뜻이다. 콕은 닭을 뜻하는 말. 예전에 닭 깃털로 만들었던 셔틀콕을 좀 더 내구성이 높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위 깃털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편단심 셔틀콕이라 불린다. 평범한 깃털에 숨겨져 있던 재미있는 셔틀콕 이야기. 깃털 하나도 다시 보면 어느새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깃털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셔틀콕. 이 셔틀콕에 붙어있는 깃털, 모두 몇 개일까? 깃털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자. 12개를 넘어 16개. 정답은 16개다. 모든 셔틀콕의 깃털 개수는 16개.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날아오를 차례다.